그래서 한번 이렇게 켜보면, 자, 딸깍 한번 했고, 여기 이제 난방이 켜 있죠. 그리고 끌 때도 한번 더 누르면 딸깍 하고 이제 꺼지는 거예요. 저희 집 그 보일러인데요, 여기 한 7년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밖에서 이거를 보일러를 켜고 이제 끌려면은 요거를 그 와이파이 모듈이 되는 그 온도 조절기를 별도로 팔아요. 근데 그게 10만 원이 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밖에 있을 때 누가 여기서 이제 난방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가 안 되니까 그 구형 온도 조절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고요. 요 뒤에 보면 선이 이 두 개가 나와요. 근데 요 두 개 선은 DC 12V고 보일러 제조사마다 좀 다른데 그 닛나이 보일러는 그 보일러 자체에 그 응급 운전을 하려면 스위치를 키면 되고 경동 보일러는 요두 선을 쇼트를 시키면 보일러가 임시로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요거는 스펙이 다 다르니까 요 이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눌러서 이렇게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게 오늘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일단 차단기를 내리고 온도 조절기를 탈거를 했고요. 11.8V 나오죠?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. 그러면 검정색 테이프를 여기에 붙여놓은 게 마이너스. 자, 그래서 제가 요 와이파이 모듈을 하나 사왔는데 요 모듈은 입력이 DC 7에서 12V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출력이 그 릴레이인데 그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그 드라이 커넥터 릴레이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 난방 스위치 이쪽하고 여기를 연결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그 제어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하고 연결하고 이거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을 거예요. 일단 이 와이파이 모듈에 전원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 볼게요. 그러면 12V를 한 10V만 해볼까? 10V? 10V를 플러스 마이너스. 깜빡거리네. 그럼 페어링을 햇빛 때문에 이게 이거 이름은 보일러로 해놨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보일러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. 보일러를 on 하면 여기 딱딱 한번 하죠.
오프 다시 온 오프. 근데 제가 이거를 요 여기 난방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게 아니라 한 0.5초만 이렇게 딸깍 이렇게 누르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. 여기서 스위치를 이쪽으로 연결하면은 얘가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이 어플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. 여기에 아, 인칭 세팅, 여기 인칭 세팅에 가서 지금 오프 돼 있는데 on 해놓고 0.5초 1초만 할까? 1초? 1초만 누르게 저장. 1초로 돼 있죠. 세이브. 그러면 이거를 켰을 때 딸깍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다시 스위치가 떨어져요. 그죠? 그러면은 외부에서 그 보일러를 한 번을 딱 켤 수가 있는 거죠. 이 두 개 스위치, 요 가운데 거, 요게 난방 on 이거든요.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인지 좀 봐야 되는데, 쇼트 검사 모드. 버튼을 누르면은 요 두 개가 쇼트가 되면서 보일러가 켜지니까 여기 단자에다가 땜질을 좀 하겠습니다. 자, 요 난방 버튼이 요쪽이랑 요쪽도 연결돼 있어요. 이쪽.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랑 여기니까 얘랑 얘랑 해도 되네. 여기 두 선은 기존에 있던 전원하고 통신선이고 요거는 이제 스위치 선입니다. 테스트를 다시 해보면 이쪽이 되고 난방을 누를 때 돼야 되죠? 이렇게 해서 얘는 끝났고 아까 요 모듈에 요쪽 릴레이 요 두 개 선 연결하면 되겠죠? 이게 됐다. 자, 여기는 전원이고 여기는 스위치로 들어갈 선이에요. 노란 선끼리 연결을 해놨습니다. 이거를 띄었어요. 이쪽에 브라켓 띄고 이거는 이쪽 두 선은 이 벽 뒤에 아답터에서 오는 그 직류 선입니다. 피복을 벗기고
그러니까 요 모듈은 이쪽 전원에다가 같이 물리면은 요 온도 조절기하고 같이 켜져야 되는데 이게 전류가 좀 약해서 같이 안 켜지더라고요. 그래서 전원을 따로 뺐습니다. 박수. 이제 모듈 연결해줬고, 그 다음에 이 모듈에 이제 스위치, 보일러 쪽에 딸깍하는 스위치를 연결할게요. 아, 이거 먼저 안에 놓아야겠네. 이렇게 놓고,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. 디씨 전원은 벽 뒤에 콘센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답터 통해 가지고 12V를 저 밖으로 뺐어요. 보일러 쪽으로. 근데 제가 이 구조를 몰라서 일단 요 DC 모듈을 샀는데 AC 모듈을 사면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요 DC 모듈을 이렇게 12V가 저 밖으로 나오게 이제 일단 했습니다. 밖에를 보면 아까 그 콘센트 쪽에서 그 아답터 통해가지고 12V 이렇게 들어왔죠?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모듈 넣고 모듈이 스위치 이거를 이제 눌렀다 뗐다 하는 방식이고 온도 조절은 안 되고요. 그냥 보일러 키고 끄는 것만 됩니다. 이 구조를 제가 잘 몰라서 일단은 보일러 온오프만 해놨고 밖에서 그 설정된 온도로 그냥 켤 수 있고 끌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이머 해놓으면 그 시간에 켜지고 꺼지고 이걸 이제 어플로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연결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보일러를 이쪽에 연결을 했고 이제 요거를 키면 켜지죠.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꺼지죠. 밖에서 집에 그 보일러를 스마트폰으로 키고 끄는 거 그 정도만 되게 설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예약으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스케줄이 있어요. 스케줄. 스케줄로 하고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원하는 시간 뭐 한 번만 아니면은 월화수목금 토일 선택하고 작동은 ON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요 시간대에 한번 누르는 거예요. 그냥 켜져 있으면 꺼지고 꺼져 있으면 켜지겠죠. 보통은 이제 꺼놓고 시작할 텐데 그래서 13시 41분 되면은 여기 한번 딸깍 눌러집니다. 그리고 끌 때는 이제 스케줄 하나 더 등록해서 15시 42분에 한번 그럼 요때 켜지고 요때 꺼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걸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꺼져 있는데 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어플에서 알 수가 없고요. 한번 누를 때 얘가 한번 그 스위치를 1초 동안만 켜고 끄는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밖에서 알 수가 없어요. 그게 단점인데 그래서 아는 방법은 여기 설정 들어가서 로그를 보고 언제 내가 이거를 이제 작동을 시켰는지 기록이 다 나오니까 만약에 끄고 나왔는데 오늘 한번 눌렀나 버튼을 잘 모를 때는 요 로고 보고 아 이렇게 켰구나 요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켜져 있는데 외출할 때 23도로 해놨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
집에 보일러 켤 때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집에서는 보일러가 가동이 되겠죠. 나중에 제가 그 시간이 좀 나오면은 이 온도 조절하는 것까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. 그리고 이렇게 구성하는 그 설계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잘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.